코코트 먹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찐특발동 주접사계 부유방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악마의 재능 레저라는 태우. 잘 추노. 막장할게 나. 막장. 오겸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표보다 더한 미친 새끼 같습니다, 형님. 사람은 경우가 발라야 돼. 저렇게 술 먹다가 런 때리고, 저렇게 술 먹다가 자리 비우고, 지 조금 저 해롱해롱 한다고 저기 침대로 가버리고, 사람은 경우가 발라야 돼. 진짜로다. 내가 보냈어? 언제? 아, 술 조금만 더 먹고 싶다. 내일을 위해서 또. 아. 호박중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희 진짜 안 사귀어. 신기해. 이란 아이나로 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싫어. 일로 와. 아 싫어.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응신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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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겸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전자녀다 생각해 비응신아. 어우 내가 믿는 신은 비응신 아니야? 신께 맹세도 통해 불안친 게 없대. 아 그래서 비응신이라 그런 거야 나한테? 그랬어요? 얼굴 살짝 빨개졌네? 응. 어, 이뻐. 왜 이렇게 이뻐? 응? 왜 이렇게 이뻐? 참하다는 말이 이런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인가? 아, 졸려. 방송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니 날 뒤에 숨어서 바람을 향해 잠자고 있잖아. 이마, 응. 양치하고자 인간적으로 구강 세균이 잘 때 얼마나 많이 침투하는 줄 알아? 너 빨리 죽고 싶어? 어. 어허? 염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열기를 선물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이게이야 오늘만 잡고 손절하자.
잉. 빨리 이빨 닦자. 이빨을 닦고 오자. 후. 칫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너 이빨 닦았었어 아까? 그거 쓰면 되겠네. 이잉아, 여기다가 아니다. 씻고 풀게요. 구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입에 털이 있죠. 채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양치하면 안 좋다 무조건 1시간 후 해야 돼 비움신아. 밥 먹고 1시간도 양치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몸에 안 좋다고? 오히려 좋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귀여워. 오빠 입술이 약간 취한 것 같아. 왜 자꾸 나한테 귀엽다고 하는 거야? 쟤 나 좋아하나 봐.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진짜. 나한테, 난 부담스러워. 나 아직 여자 만날 때 아니라서. 아, 난 싫어,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여자 아직 만날 때 아니야. 집에 가기 전에 방송 꺼지면 사귀는 걸로 알겠습니다, 형님. 안 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 나 유혹하지 마. 주말에 만본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똥까오 잡지 마라. 그건 뭐야? 손만 씻고 에이요요요. 남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능력?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매력. 남자에 있어서 최고의 저거는 매력이야, 매력. 우겸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은 탈락이네. 나 매력 있잖아. 그치? 외모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외모가 첫 번째. 무조건. 그거는 매력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야. 뭐 재밌는 남자 뭐 이런 남자 좋아한다 그러잖아. 근데 잘생기면 정말 재밌어. 그렇대. 잘생기면은 없던 재미도 생긴대. 잘생긴 게 최고 재밌대. 충전 몇 퍼야? 응? 응? 풀. 풀이야? 아까 불 그렇게 꺼줄 수 있어? 딱 좋아. 근데 이제 벌써 날이 밝아오는데 저거 저렇게 놔두면 해 비치면 우리 진짜 잠 못 자. 블라인드 싹 다 쳐야 돼. 블라인드 싹 다 치고 와.
아유, 말도 잘 들어요. 이 말도 잘 들어요? 어디 갔냐고. 창문이랑 창문 닫혀야 돼. 그래야 빛이 안 들어와. 11시 기상이야. 니잉아, 아직 안 찼잖아. 저기랑 여기랑 왼쪽. 코트 무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강제나 바꿔. 너 기분 나빠? 아빠 에어컨 끄면 안 돼? 에어컨? 어. 왜? 추워. 너 이불 덮어. 나 에어컨 켜야 돼. 알겠어. 이잉아. 응? 기분 안 좋아? 응? 아니. 기분 좋아? 응. 신녀분들, 신녀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 굿나잇 인사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오빠가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 아니, 잠깐, 냄새. 냄새?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나? 응. 나 아까 방귀 꼈는데?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 손절 멘트 키우 키우. 너 웃긴 거야, 지금? 너 욕한 거 아니지? 클래스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냄새나고 전라시키고 찡얼 때는 귀찮은 남자 키우 키우 키우.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알수록. 나를 만나고 얼마 안 가서 달달각자 기대 엄청 했을 텐데 진짜 베타메일의 현실이라 마음이 존나 아프다. 흑구야, 족가는 소리 그만해. 카페 탈퇴당하고 싶니?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10번 죽교, 내일 사람 되자. 왜 나는 솔로 봤어? 이잉아? 영철 아저씨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나랑 비교하냐? 내가 영철 아저씨보다 상위호환이래. 그 아저씨 캐릭터를까 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방제 바꿀게. 난 근데도 시청자들이 시키는 거 되게 잘하지. 뭘로 할까, 방제 얘들아? 이잉아, 방제 추천 좀 해줘. 방제? 어. 나는 병신입니다. 나 꺼져. 나 등 돌려. 네. 하, 진짜 감없다. 럭키 영철 잠방. 나는 비응신입니다. 진짜 하라고? 갑니다.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방귀지게 존내 키윽 키윽 키윽. 알았어 알았어, 나는 비응신입니다 할게. 아 아니야, 하지 마. 하래. 넌 나를 비응신으로 만들었잖아 이잉아. 아이 딴 걸로 해요. 딴 걸. 싫어. 럭키 영철 잠방이래. 럭키 영철, 럭키 영철 좋다. 싫어. 나는 아 럭키 영철 해 제발. 싫어. 왜 그래. 럭키 영철 하라고. 나는 비응신 영철입니다. 너 어때? 반반 섞어갖고 나는 비응신입니다.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곱씹어 볼수록 네가 한 추천한 방지가 존나 재밌다. 나는 비응신입니다. 비응신인 비응신 비응신. 나는 비응신입니다. 나는 비응신입니다. 진짜 한다 방제. 아 럭키 형철 해라. 싫어. 너가 해준 방지 할게. 맘에 들어. 나는 비응신입니다. 나는 비응신입니다. 나는 비응신입니다. 비응신이라 행복합니다. 구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비응신지 또 하네. 자자. 아유, 11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유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한 3시까지 나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맞지? 아니야? 왜 난리야? 왜 내 수면권까지 침범해? 응? 왜 내 수면권 침범해?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으 비응신. 아 졸려.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인다. 눈이 안 좋아 봐. 네가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때 언제나 하디스 사이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비응신과 이응신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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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라 비응신들아. 그랬지. I can be no more with you. 난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응게이야 비응신에 저 그런 건 한때지. We were in love. We were in love.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게이야 제발 저 주둥이 좀 닫게 해줘. 올라서 We were in love. We were in love. 알았어 안 할게.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주둥이 좀 한 대 쳐주라 이인게이야. 나 주둥이 쳐줘. 어? 하디스 사이공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게이야 제발 뽑기 하이바 저세기 대가리에 씌워줘. 어디다 발을 올려? 발 되게 작다. 발 몇이야? 발 몇이야?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새끼 발보고 텐션 누르네.
아니 배터리가 왜 충전이 안 돼? 이민혜계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위대하신 용대용 수령님 너 발충이야?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5%에서 안 올라가. 이거 어떡해? 어? 5%에서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지금 원래 끼던 거에서 충전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꼈는데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있어. 그거 뭐 얼마나 충전되는 거야? 그게? 모르겠어. 아씨. 아 오늘 방송 빌드업이야.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대로 놔두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어우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방송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보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몰라 너가 했잖아. 이폰이랑 바꿔 일단. 진짜 그만 좀 해 잉어. 미안한데 둘이 같이 있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만 좀 해. 어? 어? 나 발 되게 뜨겁지? 뭐? 발 되게 뜨겁지 않아? 너 왜 이렇게 발이 차? 왜 이렇게 발이 차? 수족냉증 있어? 좀 자면 안 돼? 왜 갑자기 쌀쌀 맞게 굴어? 존나 기분 나빠. 어? 나 잘래. 나 진짜 너무 피곤해. 자. 기분 나빠.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정뚝떨 키읔 키읔. 불을 다 끌까 그냥? 응 그게 나은 어 그게 나은 듯. 여기 이탕 넘어오지 마. 어? 미리 얘기했어. 잉? 넘어오지 말라 했어. 알겠지? 또 대답 안 한다. 대답해 빨리. 넘어오지 마. 알겠어? 아빠 이러면 고순이 안 와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킴막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찐따 의상 꼭 올려줘. 몰라 나도 왜 나한테 짜증내는지. 재밌게 잘 놀아놓고 지랄이야. 진짜 기분 나빠.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오래 켜놔서 그런 거.
몰라, 나한테 공릉재랑 사귀어야겠대. 오빠는 공릉재랑 사귀어야 된대. 내가 왜? 아니, 내가 무슨 공릉재인데. 이민혜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5초 해명하세요. 아, 몰라, 자기가 꺼진 거야. 너 맨날 우리 공감 못 해주잖아. 나 모르겠어, 뭔 소린지. 그런 의미로 잉이가 준 20만 원 받아야지. 잉아, 20만 원 받을게. 어? 아, 왜 한숨 쉬어? 아, 나 진짜, 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짜증내? 그래, 기분 나빠? 오늘 뭐가 내가 잘못했는데? 말해봐. 받을게. 오케이, 확인. 20만 원 받아야 띠. 자꾸 귀찮게 시비 건다고. 안 된다고 우리 140이 아니라 저기 1cm고 하나 더 받는다. 아, 진짜? 그럼 한 달에 300도 넘게 받아본 적 있어? 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한 달에 더 준다고. 아,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240에서? 너 진짜 존나 능력녀네. 너 연봉 3천 아님? 맞지? 존나 멋있다. 퇴사하면 퇴직금도 나와? 얼마 나와? 한돈 1,000만 나와? 진짜? 대박. 완전 머박이다. 잉아. 1,400 정도 1,400? 와, 돈도 많이 모아놨을 것 같아, 너. 고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빚꾼의 비응신. 용서해, 널 몰랐던 날. 이민혜계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다시. 이인계이야 대답하기 귀찮으면 한쪽 팔 들어보자. 킴막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혼자 아, 또 실은 짓한다 정말. 보내지 않을게. 하늘의 별이 되어 기다려줘. 아, 너, 나 왕따 된 기분이야. 나 진짜 기분 너무 더럽다, 잉아. 너가 시작했어. 너가 왕따의 주동자야. 그래, 너가 나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만 좀 해라, 코트야. 이잉이가 싫대잖아. 이러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내왜 공릉제야, 이잉아? 내가 시작했어? 그냥 왜? 어떤 부분에서? 어? 고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어. 영상 남기면 포순이들 도망간다 땅속에 묻어라. 진심으로 오빠가 느껴졌어. 진심으로 오빠가 이제는 좀 공릉재라는 게 느껴졌다고? 그러니까 왜 공릉재냐고? 어떤 부분에서? 말을 해줘야 고치지. 말도 안 해준데 어떻게 고치냐? 사실 할말 없지, 너. 컨셉이길 바랄게. 내 컨셉이길 바란다고? 고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비응신아, 우리가 말해도 안 교치잖아. 이인이가 왜 킴막장님이 이러는지 나한테 얘기 별풍선 좀 해줘.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건 무조건 유튜브 딱이지 찐 따위상. 자, 그냥 자라고? 나왜 왕따지? 자는 게 공감해 주는 거라고? 알았어, 잡게.
마지막으로 그럼 자기 전에 노래 하나 부를게.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저기 지는 뭐지? 그거 뭐지? 가사?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대. 우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비응신년 나가지고도 장례 시간 내 기분 좋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라라 라라라라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 같이 울다 잠이 든다 박수 왜 안 쳐? 미쳤어? 오빠가 날 자꾸 소심하게 만들어. 내가 널 소심하게 만든다고?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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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자꾸 너 나 부끄럽게 만들어. 킴박장님이 별풍선 그래?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갑자기 성지합창 반이야. 존나 질린다고 내가? 난 오늘 어떤 줄 알아? 사방이 벽이야. 여기가 다 벽이고 막 가시가 돋쳤어. 뒤를 돌아봤는데 더 가시가 돋쳤고 난 어디 기댈 데가 없어. 그나마 옆에 있는 너가 기댈 수 있는데 넌 나한테 공능제라 그러고 너도 시청자들이랑 같이 나 가스라이팅 하는데 진짜 기분 나빴어. 알아? 그랬죠? 어 그랬죠. 킴박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근데 다들 이 맛에 보는 거잖아. 키윽 왜들 자꾸 그래. 나 왜 이렇게 우울하니. 고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에이.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 벽을 누가 만드는데 너야 너 비응신년. 나는 내 인생은 뭐야 이게 진짜. 나 너무 속상해. 그런 의미로 노래 하나 할게. 그날 그날이 너무나 따분해서 어쩐지 아, 재미없는 일뿐이야. 팀박장님이 별풍선 정말.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멘톨 게이가 혼자 주자. 하나 소리를 해봐도 언제나 앞날이 안 보이지 뭐야 아 기적이라 나서 금방 마법처럼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금은 지름길로 가고파 그럼 안 될까 고생은 싫어 그치만 어쩔 수 없지 뭐 어디론가 지름길로 가고파 그럼 안 될까 상식이란 걸 누가 정한 거야 엄말로 진짜
BH클래스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땠어? 자고 싶은 사람 옆에서 졸라 찡얼거리네 곰은 작살난다. 어땠어?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 귀엽다는 사람도 있고. 킴박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노래 봄오군 OST야. 지름길로 가고파. 태훈아, 이인이가 3시간 전부터 졸리다고 하는데 자야겠다고 각 잡고 있는데 네가 지금 못 자게 하고 있는 건 알지? 이 말이 팩트야? 그러기엔 얘는 지금 너무나도 방송 즐겁게 보고 있는 걸? 이잉이 황금 같은 주말 버리는 거 존나 안타깝다고? 내 주말은? 아니 그럼 내 주말은? 내 주말은 뭔데? 성태제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돼지고에 하는 중임? 넌 매일이 주말이잖아. 네가 주말이 어딨어? 진짜? 이잉아 말 안 걸까? 말 걸지 말까 너한테? 아니 아니요. 왜? F마스크DM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상 남친들아 광유림 좀 그만해라. 광대는 웃음만 주면 그만이야. 그래 자자 알았어. 잘 자. 핸드폰 내려놔. 앉아? 응. 잘 자. 세이비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10. 고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뭔가 상남친이야 하는 행동이 비응신인데 니도 비응신이냐. 밤코스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킴박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한 5년 전 코스테리 할 때 같네 전운. 밤코스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휴 전운에 재봉질을 하고 싶네 감고 있어. 세이비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이 서해봉사 시간 몇 시간 넣어주면 되냐. 노돌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독사 같은 눈빛 보소. 우울해졌어.
노돌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냐? 하디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영철게이가 2인이 찐팬으로 좋아하는 것도 맞고 중간중간에 방송 때문에 공항이랑 불안장애랑 같이 와서 더 공릉제처럼 보이는 것도 있음. 이응 미응 참고로 본인 심리학 방구석 교수다. 세이비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불 속으로 김치물 방구 한방 갈기자. 니들도 지쳤구나. 노잔다님이 별풍선 10개를 팬이잖아. 선물했습니다. 비응신 형님 주무십니까? 밤코스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불악 김치 방국물 싸갈 끼고 민심이나 챙기자 공릉제 제주털 돼지야. 덩까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트형 볼러 무기 없다 형 나 똥까시 해줘. 자야지. 아, 나 근데 2인이 발톱에 지금 내 발등이 찢겨져갖고 지금 여기 찢어졌어. 존나 쓰라려. 아니 발 만진 게 아니었어. 이렇게 저 뭐야 자세 바꾸다가 발톱에 이렇게 살이 찢겼어. 팀막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거 혼자 하면 아픈데 병원 가면 안 아프게 해준다 하던데.
덤따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트형 2만 자자 시오 크게 한번 해줘. 그래야 나 도잘 수 있을 것 같아. 세이비어,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헤이 구글 방송 종료해줘.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비응신 같긴 했지만 꿀잠 자라 코트야. 하디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인이 지은 니은 불쌍하다 20만원 내고 연차 쓰고 코트 보러 청라까지 와줬는데 뽀삐한테 고문당하고 펜션 와서 식모사리에 유잠도 못 자고 불쌍하당 오.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도 처자 비응신년아.
고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치워.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럴 거면 이인이 그만 저 괴롭히고 욕이나 저 탈어나가 개 미친 잠만 고래가리 새끼야. 도겸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디쇼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비응신 특 지는 스윗하게 햇빛 막아준 거지만 잠못자게 방해. 초딩도 이거 보면서 고개 절레절레 돌릴 듯 개비응신. 세이비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치워오오오오.